최근 걸그룹을 둘러싼 선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과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걸그룹의 선정성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네, 맞습니다. 시발점 어디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솔로 활동을 시작한 그룹 호미의 새 멤버 현아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네. 솔로 발표곡 버블팝을 부르며 추는 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야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 PD들이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춤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에 나올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결국 현아 씨가 지상파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요. 왜 안무를 수정한 후에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거죠? 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직후 현아의 소속사는 버블팝으로 더 이상 방송 출연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소속사는 버블팝의 핵심 안무를 제외하고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는 가수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소속사가 반기를 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아 씨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놀랍게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첫 솔로 앨범이었던 체인지는 뮤직비디오가 KBS로부터 19세 이상 시청 판정을 받아 전파를 타지 못했고요. 현아가 속한 포미닛이 올해 초 발표한 거울아 거울아 역시 일명 쩍벌춤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안무를 전면 수정 후 활동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블팝은 엉덩이를 흔드는 댄스가 지적받았는데요. 유독 현아가 자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두고 카라 5명의 엉덩이 춤은 괜찮고 현아 1명의 엉덩이 춤은 선정적인 것이냐는 팬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예, 현아 씨의 춤 결국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특정 여성 가수의 지나친 노출 의상과 선정적인 춤 동작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3사 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 권고 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방통위는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 불편했다는 시청자들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고는 행정적 처분으로 별다른 징계는 크게 없는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권고 조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요. 네. 이런 징계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매번 대두되는 내용인데요. 이 버블팝의 뮤직비디오는요, 유튜브에 이미 공개가 돼서 천만 건이 넘는 클릭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각종 음악 프로그램 활동 영상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상파 활동을 막는 것이 과연 청소년들이 버블팝을 볼수 없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형적인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이번 현아 씨의 논란이 활동을 앞두고 있는 다른 걸그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건강미를 앞세운 그룹이죠. 4인조 시스타와 그리고 6인조 달샤벳이 컴백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신곡 So Cool을 발표한 시스타는 최근 주요 안무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스타는 이번 노래를 부르며 일명 꼬리춤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요계에부는 선정성 논란의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안무 수정을 결정했죠. 그리고 세 번째 미니앨범 블링블링으로 컴백하는 달샤벤 역시 포인트 안무를 수정 중인데요. 이번 안무의 포인트는 골반을 때리는 치골 댄스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선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춤뿐만 아니라 의상 제작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다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로 네.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선정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까? 예, 대표적인 섹시스타로 불리는 이효리, 아이비 역시 여러 안무가 야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예로는 레인보우를 들수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A라는 곡으로 활동하며 일명 배꼽춤을 선보였는데요. 곡 중간에 멤버들이 상의를 들어올리며 배꼽을 살짝 보여주는 게 포인트였죠. 하지만 일부 시청자와 방송 관계자들부터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안무가 수정됐습니다. 레인보우에 앞서 9명 모델 출신 멤버로 구성된 나인뮤지시 역시 가터벨트 팩션 역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중파 방송에서 퇴출당했죠. 예, 현아 씨가 이렇게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버블팝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어떻게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네, 현아는 새로운 노래를 들고 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오늘 신곡 Just Follow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이 노래는 힙합 스타일의 곡인데요. 안무와 의상에 힙합적 요소가 가미된 만큼 이번에는 별다른 선정성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요계의 최근 논란 중에서 눈여겨볼 점은 현재 선정성과 관련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왜 현아 씨가 주축이 돼서 이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인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확실한 심의 기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